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2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계약저지 전국 릴레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. 공무원연금 계약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출정 선언문을 통해 2015년 공무원연금 계약 이후 지금까지 소득공백 해소 방안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연금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그동안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을 몸으로 감내해왔지만 정부는 보상 대신 임금 삭감에 가까운 칼을 내리쳤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